자, 오늘 비트코인은 이제 또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있으면은 지금 9시 42분, 밤 9시 42분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1시간 50분 좀더좀 있으면 이제 뭐 이제 미장 열리고 이제 뭐 어제도 움직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움직임이 없었고 그냥 와리가리 맞췄습니다. 그래가 오늘도 어떻게 하방으로 좀 장대 확장 레벨업 음봉이 떨어질지, 안 그러면은 이평선 위로 타고 올라가서 장대 양봉이 설지, 이제 그 어떠한 그 위치에 이제 있지 않을까. 너무 횡보가 오래됐기 때문에, 횡보가 오래되면 이제 레벨업 봉이 나오는 이제 힘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지금 10분봉이네. 10분봉에 그냥 이 하방 압력이 있어요. 이평선 보면은 좀 우하향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방 압력이 있다. 요래 볼수 있고 4시간 봉. 일단 1봉 한번 볼게요. 자, 1봉. 여기 위에 1봉. 1봉으로 보면은 여기 이거요. 17,000. 이 17,000달러 이게 엄청 중요한 그겁니다. 이 저점을 원래 여기서 올라갔으면 여기 한번 여기서 다시 저점을 못 깼으면 이제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우상향 하려다가 여기서 레벨업 확장 양봉이 딱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평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장대 음봉으로 이평선 하방 돌파가 나온 모습이죠. 하방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평선 밑으로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가 일단은 4시간 봉으로 보자면은 어제 제가 4시간 봉요 60일선 요 음봉 없을 때요 양봉 서 있을 때 어제 이야기했죠. 요 맞고 떨어지면은 레벨업 음봉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근데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여기에 있었던 며칠 전에 있었던 60일선을 맞고 쭉 개구리 뒷다리 뻗듯이 뻗었는 게 다시 한번더 횡보를 해서 올라오다가 여기를 장대 양봉을 썼으면 이제 저도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 들어갈라 했는데 롱 들어갈라 했는데 그냥 뭐요 위로 뭐좀 해도 못 올라오고 그냥 맞고는 그냥 바로 쭉 뻗었어요. 뻗어가지고 그냥 쭉 그냥 횡보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가 일단 1시간 봉으로 이제 또 다시 보면요. 여기 1시간 봉으로 보면은 그냥 횡보예요. 그냥 가격 변동이 여기 2400달러에서 지금 19,000달러 요 사이에서 그냥 와리가리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은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좀 일단 미장 열리고 뭐 바로 밀어버릴지 이 저점 깨고 여기 저점 깨고 이제 여기 음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바닥이 어디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아주 골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깊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 매매에서는 항상 하더라도 손절을 잡고 해야 된다. 손절한 25% 저배율 내갖고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50% 손절 잡고 그 다음에 격리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격리로 들어갈 적에도 그 비중을 들어갈 적에 아무튼 좀 작게 해갖고 들어가야 돼요. 갖고 있는 내 시드가 총 1,0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0만 원 다 갖고 하면 안 됩니다. 1,000만 원 다 갖고 하다가 만약에 한두 번 틀려버리면은 계좌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날라가 버리는데 이게 우리가 마진이라 하는 게 하다 보면 크게 먹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손절 몇번 나더라도 계좌에 너무 큰 데미지가 안 쌓이는 정도로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절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신이 아닌 이상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손절을 25% 잡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자리 쭉 보고 있다 보면 이런 자리 보이거든요. 이런 자리 이제 여기 직전 고점 아닙니까? 이런 직전 고점은 저항 라인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요 양봉의 꼬리 양봉 서고 이게 지금 요 옆에 막 이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럴 때 손절 25% 잡고 이거 이 고점을 돌파하나 못하나
선전 25% 잡으면 이런 데가 잡히거든요. 그럼 요런 데에서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있으면은 한 50만 원치 선전 25% 잡고 한 50만 원치를 숏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숏 걸어놓고 그냥 보는 거죠. 보면은 손절이 안 나고 빠져주면은 아리가또고 손절 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져주면은 이런 데서 뭐한뭐 절반 털어도 되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잘안 털어요. 그냥 깡홀딩 합니다. 왜냐하면 절반 트는 위치를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밀고 내려가면은 저 밑에 며칠 뒤에 절반을 털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추세를 노리는 사람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좀 매매하는 방식도 좀 다른데. 그래가 계좌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개 해갖고 하나는 좀 단기성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또 하나는 본청 잡아놓고 그냥 막한뭐 일주일, 2주일 뭐한달두달뭐 이런 막 끌고 갈수 있는 거 이런 계좌도 한개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방송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같이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요 정도로 이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미장 열리고 10시 반, 11시 반, 뭐, 이제 뭐, 12시 이렇게 미장 열린다고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열리고 와리가리 치다가, 뭐, 12시, 11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이렇게 또 움직이고, 다음 또 뭐, 3시 돼갖고 또 여러 가지 뭐, 지표라든가, 회의 결과라든가,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더라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뭐가 어떤 식으로 해갖고 갑자기 움직일지 몰라요. 공식적인 게 아닌 비공식적인 게 이제 발표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제 미국에 이제, 낮 시간대에 이제 무슨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때는 지표가 없더라도 새벽 시간에는 이제 아무튼 미장 열리고 뭐 아무튼 9시, 저녁 9시부터 해갖고는 이제는 아 이제 추세도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좀 위험한 순간들이 많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낮에는 또뭐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낮에도 움직일 때 있죠. 낮에도 뭐 세게 움직일 때는 엄청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하고 본청 이런 걸잘 잡고 해야 돼요.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 HTS가 손절, 익절 라인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해외 선물 실계좌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이거 뭐 컴퓨터 꺼도 그 MIT 걸어놓은 게 이런 게 살아있고, 뭐 이건 뭐 아침에 그 쉬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24시간 한번 딱 걸어놓으면, 본청 한번 걸어놓으면은 뭐그 자리에 오지 않는 한은 그게 그냥 계속 그게 서버에 남아갖고 딱 잡고 딱 지켜줘요. 슬리피지도 없고, 지금 보니까 그런 거 같거든요. 슬리피지도 없는 거 같고. 좀더 경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거를 해갖고,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방송을 이제 해봐야죠. 하고, 블로그도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밀집사 검색하면은, 제 블로그 있어요. 밀집사하고 샴푸 해적단 블로그도 있는데, 밀집사 블로그 안에 그, 왼쪽에 카테고리에 보면은, 이제 링크가 있거든요. 샴푸 해적단. 샴푸 해적단의 모든, 코인 관련에 대한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한번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한번 보시면서 뭐 어떤 식으로 하는가. 주식 하시는 분도 그 샴푸 해적단 그 링크 타고 밀집사 블로그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가 샴푸 해적단 블로그 안에 그 왼쪽에 카테고리 보면은 이제 주식하는 방법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주식 종목 추천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그 10개 정도 제가 종목 추천이 아니지 참. 종목 토론 같이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자는 그런 걸 해갖고 제가 종목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갖고 한번 토론의 장을 만들어 봤는데 그거를 읽으면은 주식을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눈이 뜨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어떤 거 살래요? 뭐 살래? 이러면은 대답 못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는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골라서 나는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 눈이 뜨여요. 고기를 잡는 비법을 거기에 다 녹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 읽어보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주식 참 주식 저 브이로그도 찍어야 되는데 그 주식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럼 오늘 코인 방송 영상 방송은 아니고 이제 촬영이지.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